자, 이번에는 티로 글러브의 터치스크린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니트도 아마 터치스크린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뭐지? 저기, 새로 나온 이 장갑. 이게 4만 얼마인가 해서 그거보다 훨씬 비싸요. 비싼 장갑이어서. 요 끝에 지금 터치스크린 되는 거거든요.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잘 되죠. 그 다음에. 제가 가끔 장갑 사러 가면 이 터치 스크린 기능 꼭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 가끔 못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터치 스크린이 굉장히 빠르게 잘 작동합니다. 보면 상당히 이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슬레타보다도 이 터치 스크린 기능이 좀더 나은 것 같은데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무슨 약치를 했나? 하여간 터치 스크린이 상당히 빠르게 작동한다. 큰 장점이죠, 이 제품에.